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은 그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온라인 사역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의 필요는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지금의 청년 대학생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온라인 전략을 강화하는 것은 CCC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CCC의 영적 운동도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사역의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고 지역과 조직도 새로워졌습니다. 한국 CCC의 위상과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고 통합된 이스트 아시아 에어리어를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영적 운동의 축복을 먼저 받은 한국이 마땅히 다른 나라를 섬겨야 하는 책임감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에 의해 더 드림센터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센터는 CCC 모든 사역의 현장을 돕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간사님들의 현장 사역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고 새로운 온라인 사역을 꿈꾸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P2C 사역을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세워집니다. 다양한 사역팀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사역 전략을 더 쉽게 공유하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파트너와 해외 방문자들이 맨 처음 방문하는 곳이 더 드림센터가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대를 잘 이해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CCC의 꿈이 그들을 꿈꾸게 할 것입니다. 더 드림센터는 온라인 시대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꿈이 실현되는 공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되도록 CCC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공간이 되도록 더 드림센터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